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부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 불교 중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중국에서 번역된 한자 불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미에서 한자 불교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본래의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세기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와 외교관계를 갖고 있던 북조에서 또 백제는 남조에서 이렇게 각각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교가 전해졌지만 크게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불교가 들어온 것과 함께 가장 큰 그 과제 중에 하나는 그 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전통신앙, 여기에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히 드러난 것은 그 전통신앙이 강했던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차돈의 순교라고 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렵게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런 그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원래 불교는 새로 전파되는 지역의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면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공존하는 대체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순교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라가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라는 순교를 겪었지만 일단 공연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불교를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4세기, 신라는 좀 늦었습니다만, 라는 시기는 삼국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면서 그러면서 강력한 왕권 국가를 지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처음 받아들인 불교는 불교의 본래적인,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 얻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즉 복이 되고 또 나라에도 보탬이 될지 이런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점에서 한국 불교, 즉 삼국 불교는 국가와의 관계가 밀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고구려나 백제 처음 들어온 불교의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삼국 말기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을 뿐인데 신라에는 비교적 그 변화가 적어서 초기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이찬후의 순교가 있기 전에 고구려에서 전도성들이 와가지고 신라의 불법을 펼치 시작했던 곳이라고 생각되는 도리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주와 고구려성 길목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이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새로운 그런 선각자들이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새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흐름이 약 100여 년간 지속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신라 불교는 훨씬 더 알찬 그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백제의 절은 요즘에 복원한 그런 모습의 절입니다. 부의 능살이라고 하는 왕릉이 있는 곳 옆에 그 모신 절이기 때문에 능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절의 모습인데 앞에 문이 있고 장중한 5층 탑이 있고 그리고 금당이 있는 이런 탑 하나와 금당 하나를 잘 갖춘 이런 절을 회랑으로 감싸고 있는 게 이게 삼국 시기에 일반적인 그런 절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과 조각과 회화와 공예와 이런 수많은 분야의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당시에 이런 기술을 담당한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였고 국가의 한 운영 체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불교의 수용은 삼국 문화가 진전해 갔는데 또 큰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라 발굴을 대표할 수 있는 황룡사의 역시 가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터만 남아있는 위에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 그림 중에 하나이지요. 황룡사는 경주의 정확한 도시구획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9층탑의 높이는 80m가 넘습니다. 지금의 목조 기술로도 그대로 만들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조형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당과 강당을 짓고 이렇게 회랑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 불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신라의 이차도의 순교나 또는 도리사 같은 전교로부터 즉 4세기, 5세기 무렵부터 불교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신라 땅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불연국토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바르게만 살면은 곧 불국토, 청정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황룡사의 바위 위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과거 부처님이 이렇게 좌선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전해오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황룡사는 신라의 대표적인 절이면서 바로 신라불교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국이 후반이 되는 시기, 즉 불교가 처음 전해진 지 300년쯤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 어느 정도 교학도 익히고 그리고 문화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불교는 그보다 더 믿음으로 다가갔겠죠. 그러한 신앙 중에서 아마도 이 시기에 삼국에 가장 널리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이 미륵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자랑할 수 있는 이 뛰어난 조각품인 보살방가 사유상은 삼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지요. 이 조형물에서 우리는 이 삼국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가 전개됨에 따라서 불교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불상이라든가 또 절이라든가 그림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거꾸로 이 시기 사람들의 불교적인 또 심성을 헤아려 볼 수 있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7세기에 그동안 극심한 상호 통합 과정을 거쳐서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고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원효, 의상, 원측 이런 뛰어난 분들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분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겠지만 이것은 삼국에 그런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그 결과가 이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고 그 모태 위에서 이분들이 꽃을 피울 수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이 활동했던 분황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삼국이 통합했는데 그러면은 불교적인 생각도 즉 불교 사상도 신라 불교 사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한역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한 해석한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다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생각으로 불교를 종합하는 이런 그 단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글자를 알고 그런 상층부의 사람들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나도 불교가 뭔지 불교의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대중화도 또 중요한 그런 이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원효의 활동은 바로 그 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효는 당시에 소개됐던 즉 한자로 소개됐던 거의 모든 경전에 다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는 경전 내용 글자 그대로 따라서 아주 상세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많은 책은 이 경전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 뭔지 종효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책을 편해서 80여 종이 넘는 그런 방대한 책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일심사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한마음에서 모든 현상과 모든 가르침과 이런 게 다 나오게 되고 서로 달라 보이는 그리고 지금 정파에 따라 철학에 우리가 낫다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한마음 속에서 모두 다 융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이게 없었던 거 아니지만 이렇게 강한 융합적인 사고를 보인 것은 원효가 처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원효의 생각은 중국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쓴 책이 중국에서 널리 읽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바로 이제 신라 불교가 신라로서 거듭났고 이것이 당시에 이 한역 불교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는 이런 결과를 가졌다는 점에 원효 활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이제 그런 그 고도의 가르침은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단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 내가 간절하게 귀의할 때 거기에 내가 바라는 그런 청정한 땅이 열린다. 그리고 그것은 꼭 내가 죽어서 가는 저기 멀리 있다는 서방 극락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내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고 정화한다면 이 땅이 곧 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타신앙을 펴게 됩니다. 이것도 절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시장에 나가서 마을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가르침을 펴게 되고 뒤에 삼국유사에서는 이 원효의 이런 활동으로 신라 사람들의 십중팔구가 남아미타불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학사상이 발전하게 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래 본거 인도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체로 알려진 10여 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거쳐서 또는 바로 바닷길로 인도에 가서 구법을 했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해초가 됩니다. 해초는 8세기에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갔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따라서 저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되는
수마트라에서 인도말도 익히고 거기서 몇 달을 머무른 다음에 지금 인도의 동쪽 콜카타 지역으로 상륙을 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본래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불교의 본고장을 샅샅이 여행을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인도, 남인도, 서인도를 거쳐서 저 복잡하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지금 중앙아시아에 해당하는 여러 나라들을 두루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란이라든가 즉 당시에 막 그 이슬람의 힘이 밀려들어오고 있던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판밀고원을 넘어서 지금의 중국의 서부 지역 즉 서역을 거쳐서 도낭을 거쳐서 장안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게 바로 왕오천축국전이죠. 오천축 당시에 인도가 큰 나라였고 그래서 중앙과 동서남북의 다섯 인도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천축은 이제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인도에 갔던 기록이라는 의미인데 역대 구법기 중에 3대 구법기로 꼽힐 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 도낭에서 한 두루마리로 발견이 됐는데 앞부분도 떨어져 나가고 뒷부분도 떨어져 나왔습니다. 중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남은 부분에서도 이 해초 스님이 정말 간절한 그런 자세로 인도에 가서 불법을 구하고 경전도 구하고 중국에 돌아와서 활동했던 그런 자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효와 함께 활동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의상 스님이죠. 둘이는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원효는 그만뒀지만 의상은 끝까지 중국에 건너가서 당시에 중국 불교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던 화엄종을 익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신라에서 부석사를 창건하고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화엄사상을 널리 폈습니다. 이 의상이 활동하는 시기는 바로 삼국통합이 끝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삼국이 하나로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상호 간의 갈등, 앙금도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바로 거기에 위상이 제시했던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내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런 원리인 화엄이 아마 적절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위상은 이 부석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지키면서 제자들과 교학 연마와 수행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뒤를 이어서 전국에 10개의 큰 절을 만들면서 이 화엄 사상이 신라에 넓게 퍼져가는데 다시 말해서 중앙의 불교가 아닌 지방의 곳곳에 불교가 퍼져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효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그런 교화 활동과는 달리 의상은 교단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활동을 이뤄낸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활동은 모습이 많이 달랐지만은 그 시기에 둘 다 너무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고 바로 이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는 신라불교가 신라다운 특색을 가진 불교로 새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미타 신앙은 일단 극락에 가고자 하는 그래서 본래는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에게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그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그냥 막연히 관세음보살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저 북쪽에 가면은 낙상이라는 곳에 관세음보살이 직접 있다더라 라고 기도를 하면은 아마 그 실현성은 훨씬 더 배가 됐겠죠. 그래서 낙상이라는 말은 의상이 활동했던 그 화엄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보탈라카산의 그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 낙상이라는 말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 신라 어디인가? 부처님 보살님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해준 그런 계기도 되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마디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알고 지금의 신앙으로서의 관음신앙과 내세신앙으로서의 미타신앙을 짝해서 보편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상이 무르익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화도 따라서 융성을 하겠죠. 그래서 원효나 원칙이나 의상 활동했던 때 약 1세기를 지난 8세기 후반에 불국사 석고남으로 대표되는 그런 우수한 신라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불국사의 저 구조, 근래에 20세기 들어와서 잘 생각해 봤더니 엄밀한 그런 수학적인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대칭과 황금 조화를 꾀한 그러한 바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 석보람은 당시에 불교를 바탕으로 과학과 예술과 문화와 이 모든 게 다 어울려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으로서 남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점이 쉽게 세계유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신라 말이 되면서 이 교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 7세기 같은 그런 활성적인 새로운 생각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중국에는 선이 전 중국에 널리 퍼지면서 그야말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그런 그 마조계통의 조사선을 들여왔던 도희 선사는 설악산에 응거하면서 제자들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들어왔던 홍척이라고 하는 분은 중앙에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리산자락의 남원에 실상사를 창건하고 여기에서 선을 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교학은 많은 그런 단계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은 일단 내가 내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되었기 때문에 그 단계가 전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교학이 가졌던 그런 전통을 깨부시고 나올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원했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하던 호족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가들이 선을 널리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족들이 활동하던 지역 곳곳에서 중요한 이런 선종 사찰들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아홉은 아주 많은 숫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홉 개의 이 선문들이 만들어져서 선종이 신라 하대 불교의 중심을 이루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좀 달라졌습니다. 저 도피안사라고 하는 곳은 철원에 있습니다. 불상 뒤쪽에 이렇게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글자의 내용은 철원군에 사는 우리 1500명의 사람들이 쌀 한 줌의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 부처님 상을 만들어서 우리도 어둠에서 깨쳐나고 모든 중생 모두가 함께 그런 깨달음의 길에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즉 마을의 신앙공동체에서 이런 불상을 만들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원을 담은 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종에서는 경전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가 정확하게 가르침을 전수하고 배우고 해서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선종에서는 그렇게 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는 계속 지켜본 스승만이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어떤 단계를 스승으로부터 인정받는 인가 단계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그런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스승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스승을 훌륭한 분이라고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보임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분의 사리를 모신 승탑을 조성하고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탑비를 세우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가 됐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신라 말에 여러 지역 세력들과 연합해서 통합을 이룬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한 다음에는 그 여러 지역 세력들이 계속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의 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가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서 중앙의 힘이 지역 곳곳에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관축사에서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 전기에 고려시대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했던 분이 의천이었습니다. 의천이 보기에 당시 고려 불교는 선을 하는 사람들은 선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고 있고 교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빠져가지고 본질적인 그 가르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도 선도 아니고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근본적인 깨달음이 있다. 그것은 교와 선을 함께하는 교관 겸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태정도 일으키면서 이런 운동을 폈는데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못했지만 이런 고려불교의 새로운 지향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12세기 중반에 무인들의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사회가 크게 바뀌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제도도 달라지고 모든 그 고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졌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그러한 그 종파 중심으로 그리고 왕실이나 귀족들의 큰 후원 속에서 활동을 보이던 불교가 후기에 들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수순사라고 하는 불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지식인들을 모아서 진정한 불교 수행을 시작한 겁니다. 수순사에서는 그걸 선의 수행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얼마 안 떨어진 백년사에서는 법화 수행으로 그거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그래서 이 고려 후기에 새로운 지성으로서 큰 의미를 보였습니다. 고려는 전기 후기에 크게 외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기에 몽골로부터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침공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려는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그 국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심, 즉 대장경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처음 만든 대장경도 거란의 침공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대장경이 몽골의 침공으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새로 만들어낸 게 두 번째 만들었던 제조 대장경이고 그 경판들은 지금도 해인사에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8만 개가 넘는 경판이 손상률이 1%도 안 되게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고 또 거기 이 경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새긴 것인데 그 정확성이 중국 문화에서 만들어진 20종 정도의 대장경 중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경전의 중요한 대본으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에 고려 문화의 수준이 한자 불교 문화권에서의 정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고려 불화를 만들면 사람들은 여전히 저 극락세계와 현세에서의 안락을 모두 함께 기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은 똑같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많은 사원에서도 이런 장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신앙의 세계로 이끌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학자들이 국가를 주도하면서 불교를 가능한 한
중심에서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천 개 있던 절을 36개만 인정을 하고 교단을 크게 거의 10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교에서는 현실을 워낙 중시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남은 후예들로서는 그 돌아간 분에 대해서 잘 모시는 것이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었겠죠. 그래서 자, 국왕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왕릉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그 돌아간 왕을 위해서 잘해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유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그 명복을 빌었고 이렇게 왕릉마다 왕릉을 수호하고 왕릉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절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선릉에는 봉은사 그리고 광릉에는 봉선사 이렇게 짝지어서 왕실의 불교 신앙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앙 못지않게 역시 여전히 믿음으로서 다가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기 내내 계속 제도적으로는 즉 교단으로는 축소하는 정책이 지속됐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불교는 믿음으로 남아있어서 많은 불교 책들이 간행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교를 원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선 불교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크게 바뀌게 됩니다. 위승병들이 왜군을 몰아내는데 크게 활약을 함으로써 특히 정유재란 때 왜군은 수많은 절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절의 문화유산 중에 임난 이전의 것은 말 그대로 손을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큰 어려움을 통해서 조선불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 서산대사가 있었습니다. 서산대사는 불교가 해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한 사상적인 기반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도 중요하고 교도 중요하다. 어느 것을 버릴 게 아니고 이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 염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함께 공부하자는 그런 토대를 여러 책들을 통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산대사에게는 천명에 대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조선 후기 불교는 서산에 관한 생각과 그 계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쟁으로 많은 그런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복구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법주사에는 1618년에 이 오층탑, 지금 팔상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636년에 대웅전 이렇게 해서 불과 전쟁이 끝난 지 30년 한 세대도 되지 않았는데 이 거대한 중창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기처럼 왕실이라든가 이런 유력한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주사의 건물에서 이때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인사는 하나도 없고 아마 그 지역 인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수백 명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전쟁 후의 어려움 속에서 한 집 한 집마다 한 줌씩을 내서 가장 간절한 이 전쟁을 통해서 희생됐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런 불사를 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 후기 불교는 새로운 지역 신앙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되고 오히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불교 신앙의 역할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절의 정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가지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당인 대웅전이 나타납니다. 양쪽에 요사채가 있습니다. 이 요사채와 누각은 서산대에서 제시했던 선과 교와 염불을 수행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마당에서는 한편으로는 저 법당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법회는 이렇게 괴불이라고 하는 높이 10m라는 거대한 불화를 절마당에 세우고 거기에서
야단법석, 즉 바깥에서 큰 법석을 여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려들도 많아지고 불교계가 활성화되게 되면서 마치 유학자들처럼 자신들의 기록을 문집으로 남기는 승려들의 문집도 많이 가능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승려들의 수준이 상당히 고양되면서 그에 따라서 불교계 내용도 충실해졌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9세기 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삼보사찰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중에서도 부처님 사리를 모신 통도사, 법에 대표하는 대장경을 모신 해인사, 많은 스님들이 훌륭한 활동을 했던 송광사, 이렇게 해서 불법성 삼보사찰을 지정을 해서 이곳을 순례하는 이런 또 신앙이 전개되게 되죠. 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근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불교계도 그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제는 초기에 여러 종파가 경쟁적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불교를 이렇게 심고자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일본의 이 동본원사라고 하는 계통의 포교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대로는 안 되겠고 근대화를 위한 그런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표적인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을 비롯해서 이 새로운 근대를 향한 그런 노력이 함께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승가에서는 경호 스님 같은 분이 세계 열강들이 지금 다 모여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교 갈 길이 뭔가, 여기에 선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석사라든가 보마사, 화엄사 이런 여러 곳에 선방을 개설하면서 선수행을 열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면서 오늘날의 한국 불교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중심을 이루는 계기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을 겪고 우리 근대다운 불교를 마련하기도 전에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거의 폐화되는 그런 피해까지도 겪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렇게 새롭게 중창을 해서 오늘날의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또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근대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오늘날에도 한국 불교의 한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한국 불교는 이렇게 승려들이 승려대회를 통해서 불교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요즘의 한국 불교의 시대를 이제 맞게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불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카 시대에는 이 아스카데라 비조사라고 하는 이 절에서 보는 것처럼 삼국의 불교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직접 일본에서 중국의 사신을 파견하게 되면서부터는 중국 불교를 직접 받으면서 두 갈래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호루지처럼 아직 한국 불교에 영향이 크게 들었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 불교의 지향을 보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점차 일본 불교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8세기에 만들어진 이 도다이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건 과정에는 한반도 교통의 사람들 참여했지만 이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 새롭게 일본적인 불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 불교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권력이 강력하게 불교의 바탕이 되면서 밀착되는 그런 특색을 보이게 됩니다. 헤이안 시대가 되면서 일본 불교는 일본 불교다운 그런 모습을 새롭게 갖추게 됩니다. 그것은 사이초와 구카이라고 하는 뛰어난 두 분의 활동에 의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각각 다른 곳에서 도량을 열었습니다. 사이초는 교토 가까운 히에산에 있는 엘리아쿠지에서 절을 처음 열었는데 중국에서 배워온 법화, 즉 천태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중국에서는 밀교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교도 함께 배워와서 밀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천태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구카이는 좀 남쪽의 고야산에서 전형적인 밀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고부지를 근간으로 해서 고야산이 지금도 수백 개의 이런 진원종의 절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라불교도 아니고 중국불교도 아닌 진정한 일본다운 불교를 처음 만들었던 일본 불교의 본격적인 정초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도지는 그런 일본 불교의 가장 큰 특색 중 하나인 밀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에 부처님을 비롯한 오불이 있고 양쪽으로 오부살과 오명왕이 있는 우리나라 좀 보기 드문 그런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일본의 밀교 불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헤이안 말기에 일본은 많은 그런 그 내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세상이 끝나는 듯한 그런 말법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좋은 세상을 바라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정토 신앙이 크게 활성화되게 되면서 유력가들은 저 교도인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극락세계를 구현하려는 이런 절들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지금 저 연꽃이 피어있는 저 너머로 부처님 세상이 우리에게 오듯이 이러한 그 아름다운 불국토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토신앙이 이렇게 미타 삼존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전개되는 한편에 이 일본 불교는 다양한 종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큰 흐름을 보이는 중 하나가 정토종입니다. 교토의 지옹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찰에는 혼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부를 오로지 연불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이룬 불교의 흐름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혼행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신란이 정토 진종이라고 하는 다른 약간 다른 그런 정토종을 창도를 해서 오늘날 일본 불교의 가장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그런 흐름도 이루고 됩니다. 또 한국과는 좀 다르게 이때의 중국의 전형적인 선종 조동종과 임조종이 전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늦은 시기에 많은 종파들이 활동하면서 일본 불교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그 가마쿠라 시대의 왕성한 불교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이러한 불교 문예 활동입니다.
세슈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되는 승려라든가 이 문인들이 이 불교적인 감성을 문화로 표현하고 또 그거를 문인들과 주고받으면서 일본 문화의 한 흐름을 이제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도 문화죠. 이는 김각구인에 있는 다방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심성도 돌아보지만 또 사람들과 교유도 하는 이런 일본의 차 문화가 널리 되는 것도 이 시점의 일입니다. 에도 시대가 되면서 일본 불교는 큰 또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에도 정부는 지방을 모두 다 직접 파악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중심적인 사찰의 그 지역의 운영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당카 제도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절인가 반드시 신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단카 제도를 통해서 일본 불교는 모든 국민과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일본 절의 한 70% 정도가 이 시기에 모두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정말 서민들에게 보편화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상층, 바쿠의 쇼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사들은 훨씬 더 고급의 불교 문화를 향유를 했습니다. 그 절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 난젠지는 당시에 첫 번째 꼽는 그런 큰 절로서 이렇게 거대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데, 자, 근사한 법당 안에는 저렇게 자연을 은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림으로 병풍이나 벽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깥에는 아기자기한 정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렇게 돌과 모래만으로 그 무심한 경지를 표현하는 이런 불교 문화의 한 모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 단카제도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절 한 켠에 마련된 묘지입니다. 아마도 한 집안마다 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그 밑에 조상을 대대로 모시는 이런 그 제도는 오늘날까지 일본의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남는 이런 그 계기를 마련한 게 되겠죠. 현대 일본 불교는 아마 아직 어느 나라에서 보는 것보다도 가장 왕성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는 절은 교토에 있는 히가시현관이라고 하는 정토 진종의 중심 사찰입니다. 자동차와 비교해 보면은 이 건물들의 구조와 어마어마한 사원의 구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토 진종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일본의 종파들이 각기 많은 그런 신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일본의 정신세계의 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토라고 하는 일본의 고유 종교와 불교가 그렇게 괴리를 갖지 않고 한 사람에게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불교의 이제 독특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일본 불교 또한 이 근대 현대화의 세계 속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지 이 일본 불교의 전통과 합치되는지 하는 그런 많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보았던 동아시아 불교는 기나긴 그런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모두 다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답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이 세 나라의 불교의 흐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삼국의 불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